소라회가 났습니다. 아, 손질도 너무 깨끗하다. 진짜 맛있겠다. 소라 너무 달아. 소라에 꿀 바른 사람. 오랜만이야, 세조개. 세조개 진짜, 세조개 사랑입니다. 나도. 아니, 뽀뽀까지 하지 말고. 정말 달죠. 달아요. 야들야들 아삭아삭. 세조개는 1위네, 진짜. 변하질 않네. 근데 이런 식당 너무 좋은 것 같은데.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바로 요리해 주시는 거 같아. 저걸 먹는 거 아니야? 지금 막 나오는 거야? 코스로 감자미가 9,000원짜리 감자미예요. 9,000원이요? 네. 한 마리가? 네, 천원 깎았어요. 이거 미나리랑 이렇게 올려서. 진짜 요즘 간잼이 맛있죠. 새콤달콤. 미나리의 향이 올라오고. 맛있다. 밥에 싸먹어. 저 밥 비벼 먹으면 맛있네. 밥에 싸먹으면. 감자미랑? 색깔 봐, 색깔. 맛있죠? 진짜 맛있어. 근데 무침은 새콤달콤하고 매콤하잖아요. 근데 이 감자랑 같이 싸먹으면 새콤달콤 매콤? 고소? 감칠맛. 이게 감태 말리면서 감칠맛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입안에 감기는 그 감칠맛이 굉장히 고소한 것 같아요. 안 먹어본 사람은 억울할 거야, 너무.